팬더 엘리트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네, 스티 씨 저희 얼마 전에 3만 넘은 거 확인하셨어요, 구독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티 씨도 참 오래 했어요. 그죠? 스티 씨 여기 제일 처음 리뷰한 게 언젠가요? 저 10년인가? 2010년이요. 아니, 그때 지금까지 해서 한 11년, 12년 차 그때 제가 시작한 게 2019년이에요. 2019년이요? 아니요. 나 올해 시작했어? 나 거의 뭐 갓 들어왔네. 2009년에 제가 첫 리뷰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때 얼추 비슷하게 했죠. 승태 씨가 2010년, 11년 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 2-3년 있다 시작한 거 같으니까. 맞아요. 어쨌든 승태 씨도 이제 거의 뭐 해수로 8년차, 9년차 지금 이렇게 돼가고 계시네요. 좀 있으면 승태 씨도 10년이 어우, 야 오래 했다, 오래 했어. 오래 봤다. 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봤네요. 그쵸? 진짜 오래 봤다. 네, 이렇게 얼마 전에 3만이 넘으면서 이제 또 뭐 누적 조회수 뭐 3천만 넘고 우리 뭐 리뷰어들도 점점 나이 먹어가고 무릎은 점점 삐걱거리고 이런 이야기. 어떻게 알았지? 나 왼쪽 무릎 지금 아픈데. 지금 거기 그 밑에 있는 베스트 댓글이 그거예요. 우리 다 같이 무릎은 삐걱거리지만 시청자와 리뷰어가 다 같이 나이 먹어가는 방송 말하면서. 네, 하여튼 오래 봐주신 여러분들이 있어갖고 얼마 전에 3만을 넘겼는데 베이스 네. 타임즈도 계속해서 좋은 리뷰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승채씨 얼마 전에 미국, 캐나다, 북미 투어 갔다 오셨다고요? 네, 네, 근데 좋으셨어요? 진짜 새로운 경험을 하나 했어요. 뭐 어떤 게 새로웠나요? 거기서 기타 치시는 분이 있는데 악기사를 엄청 돌았죠? 승채씨 네, 거기서 네, 거기 기타 치시는 분이 현지에서 토론토에 계신 분이 저희 TV를 되게 버즈비 TV를 굉장히 진짜 진짜 팬이어서 그 교회에서 갑자기 네,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아 대박이다. 병호 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서 네 참 신기하네요 정말. 저도 네 별일입니다. 묘했습니다. 네 아니 은총 씨도 일본 가면은 그렇게 알아본대요. 버즈비 TV 하시는 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자막 직원이 없어서 그렇지 자막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사장님한테 차차 건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세팅을 해볼게요. 아 근데 토론토 가서 버즈비 TV 보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너무 웃긴다. 제가 한국 이렇게 뭐 지역 교회 다닐 때 딱 보면 몇 분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이 네. 근데 해외까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아니 뭐 은총 씨가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일본인들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어타임즈 하지만 자막은 없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승지 씨가 이제 북미 네. 투어를 갔다 오신 관계로 저희가 북미 베이스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예. 팬더 USA 아메리칸 엘리트 재즈 베이스 에보니 모델입니다. 이게 아메리칸 엘리트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살짝 네. 할인이 안 되면 좀 부담스러워요. 3,537,500원인데 23% 할인 적용된 게 2,72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300만 원이죠. 네. 300만 원에 거의 다가갈 정도로 가격이 지금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좀 엘리트는 이제 좀 구매하기가 그렇게 예전처럼 접근성이 쉬운 네, 접근성이 좀 네. 좋은 그런 악기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Made in USA 승태 씨가 지금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어하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18cm 무게 네. 4.23kg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두께는 41+2mm 12프렛 뒷둘레는 81mm 그리고 바디는 엘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모던 C2D 넥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좀 동그랗고 갈수록 좀, 좀 평평해지는 그런 네. 연주감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머신은 팬더 F 라이트웨이트 빈티지 패들 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본넛, 너트너비 38.1mm, 지판 에보니. 에보니인데 역시나 좀 나뭇결이 좀 살짝 느껴지는 색깔 까맣게 칠해지지 않은 지르코테와 거의 약간 유사한 느낌의 그죠? 목재 질감을 가지고 있는 에보니입니다. 지판 공률도 역시 멀티 공률을 가지고 있네요. 9.5에서 14인치로 이어지는 241mm에서 355mm 반지름으로 이어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 가지고 있어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1 미디엄 점프 프렛. 그리고 4세대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한 엘리트만의 사운드를 들려주겠죠. 네, 요게 컨트롤부가 마스터 볼륨 하나 있고요. 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밴드 이퀄라이저가 있고 그리고 패시브 시에 사용하는 패시브 톤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액티브 패시브 전환해서 액티브가 되면 활성화가 안 되는 네, 그리고 그 전환하는 미니 토글 스위치 있고요. 브릿지는 팬더 하이메스 빈티지 스트링스로
탑로드. 예. 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살펴봤고요. 뭐 무광 피니쉬로 이렇게 조금 북방색 느낌으로 멋있는데요? 멋은 있어요. 네. 네, 에보니 질감도 그러니까 뭔가 살짝 반딱반딱거리는 그런 느낌 최대한 배제하고 약간 빈티지 자연스러움 약간 이런 내추럴함 이런 데다 좀 포커스를 맞춘 디자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톤 먼저 해볼게요. 와우. 고급 베이스 느낌 딱 나죠? 와. 네, 굉장히 사운드 좋습니다. 노이즈리스 이제 4세대까지 가니까 깔끔한데 힘은 전혀 빠지지 않는. 네. 와우. 기가 막힌 사운드. 자, 여기서 픽업 지금 둘 다 썼고요. 여기서 네. 톤 한번 깎아 볼게요. 네. 패시브에 패시브 톤을 이용해서 패시브 때는 이제 3밴드 컬러가 안 먹죠. 소용이 네, 없죠. 안 먹습니다. 패시브 톤 하나만 먹게 돼요. 네. 자, 여기서 톤 다 올리고 앞에 픽업 해 볼게요. 네. 펜으로 픽업 비율을 섞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와, 밸런스 좋네 진짜. 네, 밸런스 정말 좋습니다. 야, 자, 뒤에 픽업이요? 네. 소리가 좀 진중하네요. 땡땡거리는 느낌 거의 없이요. 마지막 22플랫이 참 좋네요. 좋은데? 네, 좋아요. 아니, 굉장히 와. 좋은 악기라는 느낌이 빡 옵니다. 자, 이제 액티브. 액티브 해볼게요. 자, 우선 볼륨이 다음... 일단 좀 튀어 오를까요? 일단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네. 있죠. 오, 네. 막 밸런스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데 앞으로 훅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 좀 더 생겨요. 좋다 이거 돈. 와우. 와우. 네, 고급 베이스 느낌 확 나요. 아, 엘리트네요. 디럭스예요, 디럭스. 자, 정말 앞에, 좋아진 디럭스. 앞에 픽업이요. 와. 아, 좋다. 아이템 되게 좋네. 와. 장난이야. 해상도가 진짜 좋다. 그죠? 어, 해상도 정말 좋아요. 뒤에 픽업이요? 힘 좋은 거 봐, 미드네. 아, 돈값 한다. 돈값 하는 톤이에요. 아, 와. 멋있습니다. 사운드 진짜 멋있어요. 그냥 기본 톤에서 슬램 한번 해볼게요. 네. 야. 아니, 해상도랑 밸런스가 너무 좋다. 사실 우리가 뭐 그 밑에 이제 저가형 모델들도 요새 스콰이어 오늘은 뭐 하긴 할 건데 워낙 좋은 베이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늘 가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렸습니다만 와... 이 엘리트만이 가지고 있는 이 300만원을 호가하는 이 베이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정말 뭐랄까 어느 수준을 넘어간 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 해상도라는 게. 야, 근데 이건 진짜 가격이, 좋다. 이 가격이 이 정도면 이건 정말 좋은데요? 진짜 네. 진짜 좋은데? 이거는 약간 커스텀샵급의 약간 그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 맞아요.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와. 제가 지금 아까 이제 톤 들어보고 좀 네. 아쉬워서 로우를 좀 올렸어요. 올린 상태에서 이제 둘 다 했고 네, 원래 이제 플랫 상태로는 아까 들었던 거는 이런 톤이고 제가 올렸던 거는 어우
해변에서 이렇게 퍼올리는 사운드. 와 이거 진짜 해상도 장난 아니네요. 와 얘 4K 느낌 확 난다. 좋습니다. 이건 좋아요. 정말 좋은 베이스 만났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USA를 하고 다음 시간에 맥펜을 할 거예요. 맥펜.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로 갈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격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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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을 시키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좋은 건지 뒤에 기타들을 또 쳐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되게 재밌는 시리즈가 되겠네요. 처음에 엘리트로 확 시작을 한 다음에 약간 다른 악기들이 엘리트 때문에 좀 피해보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팬덤 엑시코의 더프 맥헤이건 디럭스 해볼 건데 이것도 가격이 비싸요. 맥펜 중에 거의 최고가 할인가가 20% 해서 180이거든요 요게 과연 이 엘리트 재즈 베이스 때문에 피해를 볼지 아니면은 같이 상향 평준화가 될지 이것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제 진정한 엘리트. 네 이제 진정한 엘리트 그렇습니다. 저는 4K 베이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진짜 이건 해상도가 와 미쳤다. 한가득, 귀에 한가득 딱 들어오는 그 해상도가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9.5 9.0 와 높은 점수세요. 네. 야 9.5 9.0이야 알겠습니다. 네 이제야 진정한 엘리트 4세대 노이즈리스 픽업을 장착한 4K 고해상도 베이스 와, 엘리트 재즈 베이스 에보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더프 맥헤이건의 던젤로즈의 명베이시스트 더프 맥헤이건의 시그니처 180짜리 맥펜 멕시코에서 끝까지 뭔가 힘을 줘서 만들면 어디까지 만들 수 있나 약간 한계를 보는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더프 맥헤이건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